이젠 너무 지긋지긋한 폭염. 밖에서 5분만 있어도 인간 바비큐가 될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날은 몸이 체온 조절을 못해서 열이 쌓이게 되는 축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축열 현상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2-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는데요.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으니까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틀 후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외출 후에는 찬물로 하는 반신욕과 족욕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에어컨 안 틀면 쪄 죽을 것 같고, 근데 틀자니 전기요금이 무섭고, 그래서 요즘 도대체 누진세 언제 없앨 거냐 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누진세는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200kW에 18,000원을 냈으면 600kW에 54,000원을 내야 하는데 누진세 때문에 13만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나마 국민들이 비싸다고 해서 2년 전부터 완화된 겁니다. 누진세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나라가 어려우니 가정만이라도 에너지를 아끼자라는 취지로 생긴 건데요. 여전히 산업용은 빼고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은 전체 사용량의 13%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에만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냐라는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이 집에서 전기를 아끼면 얼마나 아끼냐며 아예 폐지하자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가 저렴한 편이긴 하고 여전히 누진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금이 싸지면 더 많이 쓰게 될 텐데 원자력 발전소도 없애자는 이 마당에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래도 한강의 기적이 끝난 지가 언젠데 가정용에만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 불합리하지 않나요? 정말 더워 죽을 것 같다고요. 에어컨은 좀 틀고 살 수 있게 해줍시다. 요즘 버스 지하철에서 피해야 할 자리 알려드릴게요. 지하철은 객실의 중앙, 버스는 맨 뒷자리. 왜 타면 안 되냐. 지하철은 시원한 바람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가운데랑 양 사이드의 온도가 6도나 차이가 난대요. 버스는 맨 뒷좌석으로 갈수록 엔진룸이랑 가까워서 엄청 덥고요. 아스팔트 열기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이 차 바퀴 부분도 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알려주지 말고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이스크림 하면 집 앞 슈퍼에서 사 먹는 메로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스크림을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이 아이스크림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즘은 원료를 따지거나 저칼로리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콜바셋이나 백미당 같은 경우도 우유 회사에서 만들어서 우린 좋은 우유로 만든다라는 걸 강조한 경우예요. 외국에서도 웰빙이 트렌드라서 이탈리아에서는 단호박과 발사믹 식초를 원료로 한 아이스크림을, 일본에는 그래놀라를 원료로 한 아이스크림을 아예 식사 대용으로 먹는데요. 우유가 주 원료라서 다른 간식에 비해 영양도 풍부하고 칼슘 흡수율도 높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아이스크림 먹을 거면 밥부터 먹어야 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아이스크림도 밥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